스타 소유는 어릴 적 제주도에 살 당시 특별한 곳에서 득음을 했다고 한다. 과연 어디? A. 말목장. B. 둘룡장. 아, 소유는 뭐? 또 내가 또 잘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. 부전은 뭡니까? 오늘 이상한 부전은 도전 명품 연기왕입니다. 이러다 섭외 들어오면 어떡하라고. 나 요즘 연기 공부하는데. 진짜로. 저 옛날 롤러코스터 알죠? 아, 그 생활연기 강자지. 그럼요. 제 생활연기. 연극방 부장 출신. 아니, 진짜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관객분들 진짜 연락 한번 주세요. 외국인 래퍼들도 연기 많이 합니다. 영화도 많이 찍고. 종목이 뭡니까? 제 시대는 명품 연기 명장면을 보고 가장 혼신의 연기를 해주는 팀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오케이. 조인석 팀. 대결은 1대1 대결이고요. 판결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대1. 오케이.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. 아, 진짜. 아, 내가 이길 줄 알았어. 아, 이거 세우시에요. 아, 진짜. 화이팅. 이건 남자 연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나는 이거 흘리는 각도만 생각하고 있을게요. 아이, 돼지야,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오빠,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야! 아, 이거 화장지. 아니, 나한테 거기. 각도가. 야, 지금 나한테 좋아하는 턱 밑으로 들어가니까 턱. 아, 이런 연기를 시켜. 아, 진짜. 아, 진지한 대답 칠 수 있는데. 아,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아, 이게 더 오해하려나? 그거 약간. 야. 형, 안 올게요. 어? 이렇게 올려. 아, 그래. 여신보미 팀 승. 자, 올라가요. 자, 말목장이랑 길롱장. 제 생각이 말목장 같은데. 아무래도 소리가 나니까. 이제 말조라리. 예리야! 예리야! 이렇게 좀 득음을 해서 나라. 그리고 길롱장을 소유, 말목장을 소유. 말목장을 소유한다 그러잖아. 크게 소리 지르기에는 아직 좀 오픈되어 있는 탁트인 곳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말목장. 도미 씨는 어디서 득음을 하셨습니까? 저는 연습실에서요. 연습실. 야, 여보, 여보의 정답은? 예. A. 말목장. 둘이야, 둘. 정답은? 둘이라니까. B. 귤농장. 귤 까먹으면서 애가 이렇게 아니면 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야. 정말이에요? 아니지. 뭐 어떻게 하라 내가. B1A4 바로가 멤버들에게 양심 고백을 했다. 아마 멤버들은 모를 거예요.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온 적 있었잖아요. 사실 그때 청바지가 너무 필요했어요. 그래서 갔었습니다.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. 동면이야? 연습을 빠진 바로가 청바지를 사러 간 곳은 어디? 광장시장 2층이야. 동대. A. 명동. 또 홍대야? B. 동대문. 아이고, B. 명동 아니야? 동대문 아니야? 명동. 동묘 아니야, 동묘? 마트? 자, 이번 연기는 뭡니까? 아. 굉장히. 인용 연기죠, 인용 연기. 인용 연기라고 해서 굉장히 예, 화제가 되었던 장면입니다. 저희 우는 연기. 우는 장면이에요. 뭐 이거는 뭐 저희는 뭐 범이죠. 이건 이룬이죠. 제가 하겠습니다. 자, 이룬이 먼저 보죠. 이것도 자극을 네. 줘야지. 그냥 하면 안 되니까. 이게 화가 나려면 화를 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. 자, 준비됐어요? 네. 이루나, 점점 네가 필요 없어진다.
자리는 거의 안 보여. 지금 여기 CG로 반 타영이가 왔다. 어? 성재가 또 발로 이렇게 쑥 올라오네. 어떡하냐. 됐어. 오케이. 자. 봄이. 봄이. 아, 자. 어? 야. 봄이 누나가 연기 들어가면은 그 연기 표정이 있어요, 약간. 아, 반세분. 갑니다. 라라라라라라. 윤봄이. 넌. 평생 결혼 못해. 평생 결혼 못해. 기껏 만나봐야, 어? 데프콘? 넌 데프콘한테도 차일 거야. 우리 차였을 수도 있어. 너, 이젠 굿바이. 안녕, 굿바이. 그게 노래니? 질러, 홍보하지 말고. 이렇게 했던 추억.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안 돼. 얘 연기 안 돼. 쟤 연기 안 돼. 너 연기 안 돼. 정답 뭡니까? 농동이. 저는 농동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면 항상 서울에 대한 로망은 명동이었어요. 동대문은. 동대문이에요, 동대문. 아니, 아니야. 동대문은 좀 지난 다음에 가지. 당장 가고 싶은 데는 젊음의 거리. 명동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명동! 정답은 영동이야. B 동대문이야. 동대문이라고? 동대문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더 가깝게 하죠. 이거 아니다. 명동인데 동대문 바뀌었니?